할렐루야. 우리 옆에 주위에 다 같이 악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앞뒤로 다시. 나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아내요? 예수님의 아내가 그렇게 시쭈구리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아내는 시쭈구리 하면 안 돼. 톡톡 튀어야 돼. 따라서 한다. 예수님의 마누라는 톡톡 튀어야 된다. 따라서 앵두처럼, 따라서 사과처럼 톡톡 튀자. 할렐루야. 다 늙은 말이야. 응? 다 늙은 말, 다 쉬어 빠진 말이야. 그런 것처럼 말이야. 푹 꺼지면 안 돼. 예수 신부가 그렇게 푹 꺼지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 예수 신부가 뭘 그 푹 꺼져. 예수 신부는 톡톡 튀어야죠. 예수가 그늘이신을 부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자꾸 이 노래 부르고 싶어서 미칠 뻔했는데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부르고 싶은 찬송들이 생기죠. 매일마다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부르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 게 생겨요. 예수가 그늘이신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신입니다. 아버지 예수가 그늘이신. 빨리 나와요 이 사람아. 빨리 버떡버떡.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참 곱게 세상에
주나랑상입니다. 주나랑상 돌보시고 날 지켜누리시니 주나랑상 돌보시고 날 주나랑상이요 주나랑상 돌보시고 날 지켜누리시니 주나랑상 돌보시고 날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별 걷고 평안한 나 주야 걔는 곧 예수가 거느리신 천나랑상 돌보시고 날지 거두리시 천나랑상 돌보시고 날지 들고요 주나랑상 돌보시고 날 주나랑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우리 손 내리시고
그러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다른 사람입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는 전체 내용 주제가 그리스도와의,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혼인생활입니다. 혼인생활. 결혼생활. 그리스도와 결혼생활이다.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라. 예수와 결혼생활, 혼인생활인 전체 주제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속을 버럭버럭 속이니까 뭐하니까요?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속여요? 버럭버럭 속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 버럭버럭 속이지 맙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하나님의 속 버럭버럭 속이지 맙시다. 시작. 아, 옆 사람 손잡고 해요. 손잡고 다 잡아. 옆 사람 다 잡아. 손 다 잡아. 민자 너도 잡아. 빨리 잡아. 뭐. 사모님 손 잡아. 다 옆에 목사님 손 잡아. 꼬집불동처럼 안 잡고 있지만 목사님 손 잡아. 여보 다 잡아. 다 잡아. 다 예수님의 속 버럭버럭 속이지 맙시다. 아멘. 속을 버럭버럭 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당대의 최고의 젊은 선지자인 호세아를 희생을 시켰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호세아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28입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 장가를 어떻게 하냐? 장가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네요. 내가 중매할 테니 한번 너 장가 갈래? 하나님이 중매하시면 할렐루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신부를 예비하였다. 너는 저 건너편 마을에 디브라임의 집을 찾아가면, 뭘 찾아가면요? 디브라임을 찾아가면요, 디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집을 찾아가면 거기에 그 고멜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시대적 끝내주는 신부를 내가 준비해놨으니 너는 가서 그 고멜을 찾아서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가 그냥 기대와 기쁨이 충만하여 자기 마누라 하나님이 구해놨다 하니까, 그래서 이 고멜을 집을 찾아갔어요. 디브라임 집을. 디브라임 계십니까? 디브라임 선생님 나왔어요. 누구시오?
내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어떤 일로 선지자님께서 우리 집을 오셨습니까? 아시다시피 내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선생님 집에 가면 선생님의 딸 중에 고멜이라고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생님 딸 고멜을 저하고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디브라임이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가슴이 탁 흘렁 내려앉으면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호세아 보고 들어오십시오. 방에 들어오셔서 일단 자, 여보 커피 한잔 끓여와. 커피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의 딸 그 고매를 저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혹시 마귀의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 딸을 선지자님께 보여드리려고 해도 우리 딸이 없습니다. 어디 갔나요? 외갓집 갔습니다. 외갓집이요? 외갓집이 어디입니까? 거리가 뭡니까? 3일 정도 돼야 찾아옵니다. 어딘데? 강원도 정선입니다. 강원도 어디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3일 동안 여기 기다릴 테니 그러면 저 따님을 빨리 좀 외갓집에서 데려오십시오. 디브라임이가 그때부터 자기 딸을 찾아서 나서는데 자기 딸 고메리가 그때에 강원도 정선 간 것이 아니고 청량리 588을 갔어요.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 창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 들고 이골목 저골목 하다 깡패들한테 뒤지도록 맞고 하다가 어떻게 찾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자기 딸이 창녀가 되어서 대낮에 술을 취해서 담배를 입에 물고 돌아와여 부산항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디브라임이 자기 딸을 등에 업고 여관방에 가서 술을 깨는 약을 약방에 가서 사서 술 깨는 약을 먹여서 그리고 다 미장원 데려가서 머리 잘 만들어서 신세계 백화점 가서 장녀 옷을 벗기고 아주 반듯한 옷을 한벌 사 입혀서 아멘.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면서 그랬어요. 야 고메라, 너가 창녀가 된 것이 어찌 너제뿐이냐? 이 애비가 못나서 그럴지도 모르니 이제 너나 나나 지나간 과거 다 잊을 수 있고 하여튼 무슨 뭐 사탄의 음성을 들었는지 영계가 헷갈렸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 하나님이 너와 호세아가 결혼하라고 했으니 이제 모든 일을 다 과거의 수치를 다 잊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 너 내 시킨 대로만 잘 해라. 할렐루야. 집에 가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거든 외갓집에 갔다 왔다 그래라. 어디 갔다고? 그래도 공손하게 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아멘. 그래서 앉는 예의 범절도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집을 들어갔어. 호세아가 있는데 선지자님, 아 왜 그러세요? 내 딸을 지금 외갓집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십니까? 호세아가 너무 기대감이 생겨서 하나님이 중매했다고 하니 고메리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좋아서 문을 당기는데 세상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못생긴 년을 처음 본 거예요. 양쪽 볼턱에다 고구마 두 개를 달고 눈은 눈끝은 하늘로 치솟아 찢어졌고 입은요 말잎처럼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가지고 부었고 세상에 보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호세아가 너무너무너무 상처를 입고, 자 들어오시지요 해놓고, 디브라임 선생님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저 바깥에 있네요. 네, 화장실 잠깐 갔다 올 때 화장실 가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며칠 전에 말한 게 하나님이요 사탄이요? 진짜 저 여자가 내 마누라 맞습니까? 여호와 가로되 나 여호와는 실수하는 법이 없다. 아멘. 너 아내로 내가 선정했으니 빨리 데리고 결혼식을 하라. 호세아가 기가 막혀서 너무 합니다. 그때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이쁜 년, 잘난 년, 그렇게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나하고 살자고 매달린 년들 다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겨우 준다는 년이 저런 년을 줍니까? 너희 놈 순종하라. 다시 순종하라.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는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할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해서 고메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마음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호세아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어디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일해야 되니까 신방을 갔다가 집에 이제 늦게 밤늦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동네에서 무슨 막 음악 소리가 말이요, 막 촛불을 켜셨네요. 막 소리가 들려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풍악 소리 같기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들은 그 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누구네 집에서 나는가 했더니 자기 집에서 전축을 크게 틀어놓고 이 고메리가 뭘 틀어놓고요? 전축을 크게 틀어놓고 볼륨을 올리면서 거기다가 막 마이크를 전축에다 꽂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자기 신부 고메리가, 세상에 신부가 시집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새댁이 술을 먹고 대낮에, 술에 취해서 그냥 막 전축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보 왜 이러는 거예요? 저리 비켜. 비키라고. 너는 뭐하는 놈이여? 정신 좀 차려. 정신을 뭘 차려 개뿔이여.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저쪽 방에 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내가 저런 년을 일생을 어떻게 데리고 사냐고. 하나님 너희놈 아내로 데려왔으니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 따서 다하라. 빨리빨리 부엌에 가서 이놈아 라면 끓여. 라면 끓여서 술안주 해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바쳐라. 하나님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까? 내가 하라면 해 이놈아. 그래서 대충 라면에다가 수프도 안 넣고 수프를 빼버려서 미워가지고 끓여가지고 김치 두 조각 가서 이거 처먹어. 돌아와요 부산항도 이거 처먹고 불러야지. 그래놓고는 저쪽 방으로 갔어. 땀방을 성해. 땀방 저쪽 방에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있다. 오세아야, 예? 부부는 방을 같이 써야지. 방을 따로 쓰면 되겠냐? 빨리 저쪽 건너방으로 가라 이놈아. 술 냄새 나요 이놈아. 술 냄새 나도
마누라는 껴안고자 하는 거야 이놈아. 호세아가 미치겠는가요? 미치겠는가요? 아니 여러분과 나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 사로 때려쳐. 대답해. 사로 때려쳐. 에? 사로. 그래서 참 이게요. 아침에 아침밥도 안 해주지. 호세아가 일어나서 지가 집밥 해먹어 있대. 그래서 그 다음날 신방을 또 갔다 왔더니 오늘은 집이 조용해. 그래서 야 이게 내 마누라가 정신을 차리는가 보다 해서 문을 열어보니 마누라가 없어. 없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핸드폰으로 장인어른한테 핸드폰으로 연락했어요. 응? 여러분도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현대어로 각색하여. 현대어로 뭐하여? 장인어른 혹시 그 저 우리 집 사람 거기 왔습니까? 디브라임이 가슴이 팍 내려앉는 거예요. 여기 안 왔네. 어디 갔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아나? 그래서 호세아가 이 그냥 내킨 김에 잘 됐다. 쫓아내기도 어려운데 스스로 기어 나갔으니 6개월만 지나면 이거는 합법적 이혼이다. 몇 개월이요? 여러분 집 나간 지 6개월 지나면 이건 합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돼요. 재판 딱 가면요. 그냥 무조건 이혼이요. 6개월 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호세아가 에이 잘됐다 차라리 했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호세아야 예? 너 마누라 어디 갔냐? 나갔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내 그 여자하고 살 생각을 하느니 앞이 캄캄합니다. 너 이놈! 마누라가 나갔으면 찾아놨어야지 놈아.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자기 부인을 찾아서 장인어른을 찾아갔어. 우리 부인 혹시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네. 뭐 외인이요? 이제는 내 딸이 아니라 나는 시집 보냈으니 나는 책임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어디 저 잘 취미 삼아서 가는 데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있지? 어딘데요? 588 어디요? 588이 뭐 하는데요? 청량리 역 옆에 있어. 거기 가보면 거기 가면 있을지도 몰라. 호세아가 자기 마누라를 찾아서 588을 찾아갔어요. 깡패들한테 뒤지도록 맞았어요. 물어 찾아보니 세상에 이게 벌써 고메리가 그 환경이 적응이 돼가지고 딴 데서 못 사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은요 시궁창도 체질이 되면 거기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요. 이해되시면 아멘요. 그래가지고 고메리가 호세아가 고메를 찾아서 올라가 하니까 주인이 못 데려간다 이거요. 돈을 내라 이거요. 얼마요? 보리 세 말 내라 이거요. 호세아가 값을 다 몇 천만 원을 지불하고 그리고 호세아가 고메를 집에 데려오는데 데려왔다가 교육을 해요. 그러지 마. 응?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무슨 내가 천벌이 많아서 너 같은 걸 내 마누라로 줘서 내 속을 썩이냐? 어? 뭐가 부족하냐? 말로 해. 내가 다 해줄 테니 노래방 기계가 필요하면 사줄게. 집에서 해. 집에서. 어디서 해? 그래서 찾아가서 집에서 이제 마누라를 막 빌고 집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어. 몇 개월이요? 세 달 만에요. 애를 낳아버렸어요. 누구예요?
아니 결혼한 지 세 달 만에 애를 낳았어. 누구예요? 어? 내가 지금 성경 그대로 이야기해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낳았는데 세 달 만에 낳았는데 보니까 호세아 닮은 게 하나도 없어. 지나가는 술집에서 어떤 다른 남자 씨를 받아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호세아가. 그래서 저쪽 방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아요. 호세아야, 너희 놈아, 마누라가 애를 낳았으면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놈아. 뭘 끓여줘요? 이게 갈수록 태산이에요. 호세아야, 똥걸레를 빨아라. 음란한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을 위해서 똥걸레를 빨아서. 호세아가 아예 그냥 미쳐버려. 하루는 호세아가 신방을 갔다 오니까 어린애를 집에 놓고 두 번째 또 가출을 했어. 이번엔 나 진짜로 나는 안 찾아 나선다. 하나님이 호세아야, 마누라가 집을 넣었으면 찾아 나서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찾으러 갔어. 두 번째 다시 찾아왔더니 또 애를 비해 가져왔어. 그 사이에 또 애를 비해라. 한 번이 아니요, 한 번 나갔다가 오면 애 새끼 한 마리씩 비해 가져와. 이 호세아 1장이에요. 이 호세아 1장. 호세아 몇 장이요? 호세아 1장이요. 그게 뭐 집에 앉아서 그냥 맨날 노래방 기계나 틀어놓고 그냥 세상 노래나 부르고, 그리고 그냥 앨범 정리를 한데 보니까 참 뭐 해수욕장 가서 땀난자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런 사진만 가지고 다 기념사진이라고 정리를 하고 앉았고, 이런 마누라를 누가 데리고 살겠냐고요. 이런 마누라를. 그래서 호세아가 이게 돼서 한 번 집 나갔다가 찾아오려면 돈이 수천만 원 들어. 포주한테 돈 지불해야지. 그렇다고 집 나갔다고 또 버리고 놔두면 또 하늘에서 난리지. 그래서 호세아가요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 고메디가 도망 못 가도록, 고메디가 도망을 집에다가 철초망을 쳤어요. 철초망. 뭘 쳤어요? 내가 너희 앞에 가시를 두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앞에 가시를 두었다. 따라서 가시를 두었다. 요즘 말로 철초망을, 도망 못 가도록.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 호세아서 2장입니다. 2장. 이 가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가시를. 제 6절입니다. 2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그 자식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5절 시작.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는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더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뭐하리니?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의 그 재미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따르리니, 따르리니, 그 다음 말씀 시작.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따라서 가시로, 무엇으로요? 가시로 그 길을 막았고 그랬어요. 이것이요. 이것이 호세아 고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주니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이
실습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실습 설교.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따서 호세아는 따서 예수다.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따서 고멜은 누구요? 나다. 따서 나다. 호세아가 고멜을 정결한 처녀로 결혼한 뒤에 나중에 바람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음행한 여자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은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를 해석하기 위한 앞에 예비 동작이 창세기 2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이미 벌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창조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다. 하나님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아담에서부터 하와가 나왔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의 교회라면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설계할 때부터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의 아내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하나님이 설계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것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래 우리가 만나야 될 신랑은 예수요, 예수. 하나님이 예수의 아내로 처음부터 우리를 설계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못된 남자들을 이미 만났는데 그 잘못된 만남은 우리가, 이것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몇 장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바로 이 구약의 고멜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수가성 우물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다 넘겨보시면, 자, 이 요한복음 4장이 이게 모든 인간들의 대표여자야, 대표여자.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가르치고, 구약의 고멜의 신약이 바로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에요.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준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로 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9절 시작. 10절 시작. 11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자스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무엇을?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했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남편이 없다고? 다 알아.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몇 명이요?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요, 다섯.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하니까 합하면 몇 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외에 다른 남편을 만날 수 있는 남편은 여섯 명이요. 몇 명이요? 근데 우리는 이 여섯 명의 남편과 다 결혼한 뒤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만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오늘 직통으로 예수 만납시다. 아멘. 근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잘못된 남자와 결혼해서 태어나요. 원죄요, 원죄. 따라서 원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게 본능에 묶여서 태어나는데 이게 전부 이게 잘못된 남편이요. 한번 따서 자예.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에 묶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주 못된 남편이요. 우리는 내 자신과 결혼하면 안 돼. 내 자신은 나의 남편이 될 수 없어. 우리의 남편은 예수. 오직 예수만 돼야 돼. 따라서 자해를 십자가에 못 박자. 아끼지 말고 오늘 싹 못 박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자동적으로 자해에 묶여가지고 이게요, 자해의 남편하고 같이 산다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다시 또 자해의 남편을 또 찾아간다고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리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화되어 있어요. 본능화. 뭐가 되어 있어요? 거의 본능화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때도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찍고 난 뒤에 사진 나오면 딱 보자마자 누구 먼저 봐요? 맞죠? 지금부터 먼저. 초등학교 때 가을에 달리기 하고 운동회 하면 달리기 하는데 차 뛰면 1등 안 오는 봐요? 지 새끼 봐요? 거의 본능이요, 거의 본능. 이게 우리가 본능에 확 삼켜봐가지고 거기서 생각하고 말하고 거의 분리가 안 될 만큼. 그러다가 예수 신랑을 만나면 이 자해의 남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독약인 줄을 예수 만나야 알지. 예수 안 만나면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일단은 미워야 돼. 미워야 돼. 자기의 성질머리, 자기 생각, 자기 성격에 대하여 미움이 일어나야 돼. 자기가 나쁜 놈인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거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기독교, 이게 성화론에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구원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 자아의 파세요. 구원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 자아의 파세. 단사 자의.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 구원 이후에 최고의 사건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안 가르쳐요. 이걸 전무요, 전무. 거의 언급 자체도 안 해버려. 바로 복받으라 그랬버리지. 예수 믿고 나면 바로 복받으라 그랬지. 예수 믿고 난 후에 인간에게 최고의 사건이 자아로부터의 탈출이요. 뭐로부터의? 그러니까 이것이 첫 단추라니까. 구원 이후의 첫 단추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 자아의 파세의 고개를 못 넘고 목사님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주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된지 안 되는지는요 제일 빨리 시험할 수 있는 길이 골프 가보면 알아. 딱 골프장 가면요 인간성, 자아, 혈기, 성질머리 못 속여 고대로 다 드러나버려요. 절대 못 속여버려요. 골프장 가면은 절대 못 속여버려요. 골프장 가봐요.
정강훈 목사는 골프장 가면 자아가 드러날까 안 날까? 에? 그렇지. 나는 다 자아가 죽었으니까. 아니요, 나도 가끔 드러나요. 골프 쳐놓고요, 저 빅살을 나서 저 또랑에 굴러가면요, 요렇게 가서 발로 요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그러면 골프장 언니는 다 알아요. 다 알고 이래요. 목사님 발로 찼지? 이래요. 안 쳤는데? 그랬더니 목사님도 거짓말하네. 내가 누군데 골프장 캐디 10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난 멀리서 보면. 이 우리의 자아의 파쇄, 다시 자아의 파쇄, 이것은 구원 이후의 최고의 사건이요. 구원 이후에 정강훈 목사는 자아의 파쇄, 자아가 파쇄될 게 찌꺼기가 남았을까 없을까? 에? 누가 남았다 그래? 데려와봐지. 박선영, 네 남았다 그랬지? 나도 남았어. 참, 여러분, 뭐 자아의 남편과 빨리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먼저 이놈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자아로부터 사람이 격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다 자아에, 자아와 이미 딱 붙어서 육신의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연합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연합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서 합니다. 안목의 정욕. 따라서 이생의 절망. 따라서 의식주. 이게 전부 본능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영광. 이것을 전부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사람은 이와 같은 본능에 매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이미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일곱 번째 남편인 예수 만나야 돼. 사람이 본능을 못 이겨. 본능을 어떻게 이기겠어? 자기 성질머리를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본능을 이기고 성질머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따라서 예수, 따라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나를 본능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세요. 본능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세요. 아멘. 내가 본능의 남편과 결혼한 나를 거기서 꺼내줄 사람은 예수 남편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 오늘과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개떡이요, 개떡. 교회에서 재짓기 해봐요. 교회에서 당해 해봐요. 개판이야, 개판.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본능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 본능을 가지고 나는 원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 이 새끼들이. 내 성격은 원래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야, 이 개새끼야. 어디라고 교회에서 그따위 소리야.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아예 합법적으로 말이야. 막아놓고 해요, 막아놓고. 목사님들도, 목사님 세계도 모이면요, 웃겨요. 나 옛날에 뒷골목에서 했는데, 야, 이 개새끼야. 여기가 뒷골목인지 알아? 그걸 어디로 여기 와서 자랑하고 앉았어, 이 자식아. 목사 뛰어, 임마. 너는 한상열보다 더 나쁜 놈이야. 뭐보다요? 아니, 네가 세상에 있을 때 그래, 뭐 그랬다면. 그런데 여기서 이게 보니까 뭐 이런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한국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 세상에서 잘못된 결혼한 걸 가지고 교회 와서 그것을 아예 당당하게 합리화시키고 자랑스럽게, 어디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대갈 거꾸로 쳐박아야지.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구역 예배나 교회 여러분들이 없을 때 성경 공부나 그룹별로 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꼭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 예배나 이런 데 와서 주도권을 잡아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친 뒤에 그걸 잘 감독해야 돼. 우리 목사님들이 절대 구역 예배 끝난 뒤에 말의 주도권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넘겨주지 말아야 돼. 그 넘겨줘 버리면 개판, 사단의 장난판 돼 버려요. 마귀의 장난판.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면 그동안에 예수 없이 살았던 것에서 무조건 참회하고 무조건 회개하고 무조건 엎드리고 아멘, 눈물을 흘려 기도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당당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중직될 때는 사람들도 권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몰라서 아주 교회 와서 당당하게 주장해요. 뭐 나는 원래부터 그런,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다기 무슨 어디를 이제 교회와 기독교가 무슨 뭐, 무슨 너희 놀이판인 줄 알아? 어디라고 감히 말이 교회 와서 이것들이 대가리 쳐들고 떠들어 이것들이. 그런 것들이 오래돼서 묵은 닭이 돼서 3, 40년 예수 믿어서 돈이나 몇억 교회에다 헌금해 놓고 권사 장로까지 올라가 버리면요 교회는요 끝장가 버려요. 끝장가 버려. 이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은 자아의 파쇄. 따라서 자아의 파쇄. 이 자아의 파쇄 과정을 안 겪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요 전체 교인들 중에 90% 넘어. 자아의 파쇄 안 겪고 장로님 다 되어버렸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다 되어버렸어. 교회가 개판이야. 한국 교회 개판이요. 그 책임은 우리 목사님들이 져야 돼. 목사님들이 이 자아의 파쇄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 자아의 파쇄.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옆 사람 다 손 잡고자 자아를 파쇄합시다. 시작. 다시 합니다. 철저히 합시다. 싹 합시다. 그냥 그 남편이 교육전서 할 때 자기 본교회 목사님의 그 이미지 그걸 딱 보고 이게 사모님 하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 큰 교회에서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 보면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모님 보면 막 좋거든. 성도들이 사모님, 사모님 하지. 이걸 보고 교육전서한테 시집 온다고. 여러분도 다 그랬지, 그지? 그지? 사모님, 사모님 하는 거 좋단 말이요. 그거 보고 다 교육전서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이거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 일이요. 이거는 그지요, 그지요. 신의 성품에 따라서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는 참 그 요한이었을 때도 그 독한 마늘한테 막 머리채를 잡혀서 흔들려서 꽝꽝 찌면 요한이었을 때가 마루에 요한이었을 때가 6개월 한번 전도하러 갔다면 6개월 걸렸다. 6개월. 6개월 걸리면 마누라가 들어가자마자 요한에슬레 머리를 잡고 마루에다가 콱 찌면 요한에슬레가 머리를 쿵쿵 하면서 그래도 자기 마누라 안 때린대. 요한에슬레 안 때리고 다 하고 난 뒤에 바깥에 제자들이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 제자들이 나온 뒤에 선생님 기분이 어떠신가 하니까 자네들도 한번 해보게. 요한 에슬레가 그렇게 성화가 됐어. 난 요한 에슬레 되려면 멀었어 아직도. 만약에 집사람이 내 머리 잡고 강 찧었다 이성년이. 근데 요한 에슬레는요 타당했대요 그걸요. 와 대단하죠. 따라서 합니다. 자아의 파쇄. 우리는 이 자아 이게 본능이라 본능과 결혼되어 있는 우리의 처절한 인생들 본능과 결혼되어 있는 이 처절한 인생들 본능으로부터 이걸 우리는 다 나와야 돼. 이것은 나오는 길은 우리는 마지막 남편이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설계할 때부터 처음 설계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이런 못된 남편들하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게 우리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한 번 따서 합니다. 자애의 남편. 따서 육신의 정욕의 남편. 안목의 정욕의 남편. 이생의 자랑의 남편.
따라서 합니다. 의, 식, 주. 인간이 여기에 얼마나 매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 의식주의 남편에 우리는 매여 있었다. 그리고 참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도 우리가 만나는 남편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이것이 영적인 남편이 된 사람이 많아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각자 우리 잘 생각해서 이거 외에도 우리가 남편, 내가 어떤 남편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떤 남편과 살고 있는지. 꼭 이 공식을 이대로만 다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영적인 전체 흐름을 말하는 거니까.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할렐루야. 이거는 꼭 이 순서대로 여기다 박아넣을 필요는 없어요. 놓고 하여튼요, 이 남편 이 뒤에는 이건 전부 다 이거는 결국은 사단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뭐가 잡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어요. 사단이가. 따라서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의 본능을 원수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내어줄 수는 없다. 우리의 본능을 마귀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 결국은 인간 본능 뒤에는 사단이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 총지휘자예요. 마귀가 총지휘자라고. 사단이가 총지휘자라고. 이런 상태에 있는 신부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 이런 창녀를, 이런 창녀 같은 이런 인간을 한두 남자가 지나간 게 아니라 여섯 명의 남편이 지나간 이런 걸레 같은 인간,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는 감사하자. 다시 감사하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부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없는 자 왜 구속하 주는 지나나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헛도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호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보험 주셔 내 마음 편한 지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헛도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잘하는 주님 돌보호와 주실 것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성령 주셔 내 믿게 하는 지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옷도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에 달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들고요. 내가 믿고 헛도 의지함 내 모든 영혼 바라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고 너 남편은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나다. 너는 원래 인간이 설계될 때부터 너는 나를 만나게 돼 있다. 내가 바로 너의 영적인 남편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리라. 주여.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어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그때 주님이 정리하라. 여섯 남편을 정리하라. 다섯 번. 여섯 남편을 정리하라. 이 여섯 남편이 이게 거의 다 본능화되어 있다고. 본능. 뭐가 되어 있다고요? 사람의 본능은 본능 뒤에는 사단이란 놈이 탁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사단에게 넘어갔다네. 인간의 본능이 사단에게 넘어간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예수와 성령의 능력이요. 그것도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불교요. 불교. 뭐라고요? 불교요. 이슬람이요. 모든 종교는요 본능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아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본능이 다 무너졌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이 지구상에. 그런데 그 본능을 본능으로부터 사람을 꺼내는 방법에 있어서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동적이고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를 자아하고 치고 그리고 자기를 그리고 막 까부시고 그리고 돌을 닦고 그리고 수양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의지를 키워서 절제하고 해서 금욕을 하고 막 금욕을 하고 누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모든 종교와 이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할렐루야. 기독교는 성령이 우리 여기 속에 와가지고 이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시오. 오직 유일한 게 기독교예요. 오직 유일한 게 예수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보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본능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아요. 이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꺼내줘. 모든 이 본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예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뭘 받으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또 그 다른 데 성경 말씀할 때 그리스도를 만남을 어제도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했어요. 중매. 다시 중매한다. 우리가 아가서 할 때도 했어. 눈 맞춤으로부터 입 맞춤으로부터 과정이 있다고.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만나서 부부가 되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도 동일하다. 아가서에 보면 따서 눈 맞춤, 입 맞춤. 하여튼 청교도 말씀은 기똥찬 거야. 청교도 말, 내가 생각해도 기똥차. 그럼 성령이 뭐라 그랬어? 야, 청교도 말씀이 네 거냐 기똥차게 이놈아. 내가 너 속에서 말했을 뿐인데. 진짜 그래요. 성교도 말씀은 성령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부부간에 데이트 생활하고 데이트 소개해서 데이트 만나고 약혼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결혼식 한다고 해서도 부부가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하늘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스스로 날 때부터 된 고자도 있으니 부부관계, 성관계 이루어전까지는 부부라고 볼 수 없어.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더니 갔더니 남편이 그날 첫날 밤에 보니까 고자요. 그때는 성경에 부인이 안 산다고 할 걸 선포할 수 있다 그랬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내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야. 그 예수님이 보는 부부는 완전히 성관계, 그것이 부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약 데이트하고 약혼하고 결혼했지. 그 다음에 이것도 아직 부부가 아니요. 어디 가야 되냐? 신라 호텔을 가야 돼. 제주도 신라 호텔. 첫날 밤 하룻밤 자고 나야 이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 무슨 세례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부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쏙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전에는 전부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데이트하는 것이고 약혼하는 것이고 결혼식에 세례받고 이게 전부 뭐 학습받고 이게 전부 형식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의 세례가 딱 임하면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버려. 예수님 속으로 품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옛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도 다시 우리가 한번 따서 자유의 남편. 이게 뭐냐면 이것이 고메리가 한 번씩 집 나갔다 오는 거야. 이것이 고메리가 한 번씩 집 나갔다 오면 따라서 자유의 남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절함, 따라서 의식주. 차, 이런데 우리가 빠진다고요. 성령 세례 받고도 다시 빠진다고요. 우리가 다시 빠진다고. 그렇게 다시 빠져버리면 이것이 전부 다 바람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것이 불륜이요. 불륜. 이게 불륜이란 말이에요. 불륜.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남편으로 만난 뒤에도 우리는 또 불륜에 빠진다고. 우리 성도들이 불륜에 빠지는 제목들이 다 이거예요. 이게. 옛날 옛 남편을 향하여 다시 간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메리가 도망 못 가도록 첫 번째 대책이 내 앞에 가시를 두었다. 가시. 뭐예요? 자, 가시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어.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옛날 남편으로 못 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가시는 한번 따서 육체의 질병. 이게 가시요. 육체의 질병이 가시요. 이 가시로 하여금 내가 도망 못 가도록, 세상으로 못 가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가시를 통해 사도 바울에도 눈이 아픈 그 가시를 통하여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고 남을 향하여 기도하면 눈병도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있는 그 눈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왜?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착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나의 이 질고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넌 가시가 있어. 하도 바울에게 은혜가 크게 임해서 교만할까 봐 자고할까 봐 바울이 우쭐해서 너가 무슨 뭐 다시 이런 말이야. 이런 이생의 자랑. 따서 이생의 자랑. 사람은 뭐가 좀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 난리여.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가시를 뒀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의 가시. 다시 질병의 가시. 다시 자녀의 가시. 자녀의 가시를 자식 가지고 계속 속썩이게 만들어서
이게 가시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의 가시. 가시야, 가시, 가시. 환경의 가시. 따라서 환경의 가시. 따라서 남편의 가시. 이놈의 남편, 이게 말이야. 이게 예수를 믿으려면 좀 빡세게 믿지 말이야. 큰일 속썩이 말이야. 이 가시가 왜 없어지지 않냐? 이 가시가 왜 없어지지 않냐? 이것이 그 가시의 그 당사자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찌르는 거예요, 가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신뢰를 얻읍시다. 우리가 우리 남편 예수님한테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내 마누라는 가만놔둬도 절대로 도망 안 간다. 옛날 옛 남편으로부터 이 여섯 남편한테로 안 간다. 내 마누라는 그래서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이 가시를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들 앞에 이 가시가 다 하나님이 집집마다 다 가시를 만들어놨어. 왜 만들어놨냐? 이 가시는 이 가시는 고메리가 도망 못 가도록, 고메가 어디로? 옛 남편에게 내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리니. 이게 옛날에 한번 놀아놨던 이게 자해의 남편 육신의 정욕 한 명이 좀 이성의 자랑, 이것이 좋은 거요. 자꾸 성령 세례 받고도 자꾸 이쪽으로 치우치려 그래, 또 일로 갈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가시를 막아버린 거예요. 가시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하면. 그래서 고메디가, 호세아가 고메디 도망 못 가려고 신방 가기 전에 전부 철초망을 다 가시를 쳤어요. 쳤고 이제 안심하고 다시 신방 갔다 왔더니 오후에 와보니까 없어졌어. 뺀지로 끊고 도망가서 뺀지로 웃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시를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하고 그냥 별로 뭐 물질에 가지고 오면 막 5만 대 돈 다 빌려 가지고 막 허택해서 막 다 떼어 가지고 하려고 막 난리고요. 이게 가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요. 별 발광을 다 들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에이 잘 됐다. 다시는 안 쳐들어간다. 호세아여, 너 마누라 어디 갔냐? 하나님 묻지 마요. 하나님도 너무해요. 찾아와라 이놈아. 다시 찾아왔어. 이번에는 가시에다가 뒤에다가 담을 샀어. 담. 뭘 샀어요? 두 번째 대책이 담이라 그랬어. 성경에서 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 담. 따라서 담. 이건 가시보다 더 센 거야. 이제 담.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담을 쳤다. 내 앞에 있는 가시를 보고 내 앞에 있는 담을 보라. 하나님이 쳐놓은 가시와 담을 보라. 나로 하여금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몸도 못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구속시킨다. 이해되시면 아멘. 돈도 다 뺏어버려요. 물질도 다 뺏어. 어디 갈 수도 없어. 개망신시켰어. 이제는 어디 그냥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어디 갈 수도 없고 담으로 그냥 아예 꽉 눌려놔버려서 감방에다 가둬놔버려. 아예 딱 가둬버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저렇게 갇힌 적이 있어요.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절하게 우리를 꽉 막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 다 나의 가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위 가시가 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를, 가시 철조망을 쳐놨는가?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는. 우리는 다시 옛날 남편하고 붙으려고 그랬어. 다시 자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옛날 남편. 이것은 신앙세계에서는 독약이야. 독약. 자해. 성령님의 비침을 통하여
나의 철조망이 무엇이고 나의 가시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담을 막아놨는가, 내 앞길을 막아놨는가, 왜 내 앞길은 이렇게 가는 것마다 막히는가. 하나님이 탁탁탁탁 뭐 되는 꼴이 없어. 뭐 하려면 딱딱 다 막아버려. 왜? 그거 열어줬다가는요 우리는 옛날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담을 딱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는 못 가겠지, 담 높이 쌓았지, 가시도 쳐놨지, 못 가겠지 하고 신방을 갔다 오더니 또 도망가서 보니까 사다리를 놓고 도망가서 사다리를 뭘 놓고요? 참 이 고멜도요 대단한 여자예요. 함다사 고멜은 나다. 전부 여기 사다리 놓고 도망간 사람들 우리 같다. 사다리를 놓고 또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호세아가 도대체 이 바람난 이 고멜 이거 어떻게 참냐 이거를. 내가 어때서 그래? 내가 선지자인데. 아멘. 예수 만났으면 다 된 거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야. 예수 만나가지고 왜 발광이요? 예수 만나서 왜 발광이요? 한번 다 써. 예수를 만나서 왜 발광이요? 예수 만나서 왜 발광이요? 예수 하나면 다 됐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지.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된 사랑이요. 예수 하나면 다 되지. 뭘 예수 만난 뒤에 불평하고 시험 들고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만나면 다 되지. 그죠? 자, 예수 사랑 손뼉 준비요. 예수 만나면 다 되지. 세상에 귀한 것만 예수 한번 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누구든 생명 주는 예수는 귀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어건데 세상의 친구들만 예수님 한 번 본 세상의 어려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내 친구 참된 삶 기쁨 주는 예수는 그래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너무 없네 예수 사랑 세상에 귀한 것만 예수님 한 번 본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어건데 예수 사랑 세상의 친구들만 하고 예수님 한 분 뿐 세상의 어려움만 예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멘 하나님의 참된 삶 기쁨 주는 예수를 위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보자. 바람 피지 맙시다.
다시 앞뒤로 해봐요. 남의 애인 아침합시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람 피는 영적인 바람이 뭐냐? 이게 전부 이거요, 이거. 이거라고, 이거. 이거 전부 바람 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옛날 남편한테 바람 피는 거예요, 이거. 혈기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옛 본능으로 돌아가는 걸 이걸 바람 피는 거라 그래요. 옛 본능. 따서, 옛 본능. 뭐 말하면 시험 들고, 그냥 삐지고, 그냥 새쪼물이 해가지고 그냥 말이에요. 꼭 무슨 뭐 지새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새추물이 해가지고 음성 색깔이 캉캉하게 해가지고 집사님인가 봐. 응? 방국지냐 이익으로 어떻게 이게 전부 바람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더럽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저녁에 내가 이제 그 영적인 더러움에 대해서 오늘 밤에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밤에는 영적인 더러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여러분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여기 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여기 보면요. 다 보면요. 전부 이게 잡년들이고 잡놈들이고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지. 내가 지금 깨끗하게 잘 사는데 목사로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봤자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 바리새인은 여러분보다 훨씬 정돈이 더 잘 된 사람이요. 근데 주님은 본능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것은 그거는 아주 주님이 그거는 아주 그냥 그런 년이요. 이해되시 마음에. 바리새인들이 무슨 뭐 어디 뭐 우리보다 뭐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화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본능의 남편과 붙어 사는 건 주님 쪽에서는 일단 그냥 그거는 아웃이요. 이해되시 마음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고메리가 굴복하는 게 있어. 고메리 굴복이야. 아이고 뺀지로 도망가지 사다리 놓고 도망가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뭘 만드냐면 수갑을 만들어서 수갑 뭘 만들어요? 이제 수갑까지 차는 신세가 되는 거야. 수갑을 만들어서 고메를 딱 채워버려. 발목에다도 딱 채워버리고 손에다도 딱 채워가지고 이것을 방의 기둥에다가 탁 열쇠를 잠궈 놔버려. 꼼짝 못하는 거야. 이제 수갑까지 치는 신세가 돼서 수갑. 따서 수갑. 속이 찔린 사람은 웃어. 속이 찔린 사람은 여사람 나 손잡고 해봐. 너 수갑 찾지 해봐. 이 수갑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호세아서를 넘기시면 아까 이것은 2장 이것은요 그것은 2장 6절에서 가시 따서 가시 가시는 2장 6절이요 호세아서 2장 6절 담도 이것도 2장 6절이요 2장 6절에 가시와 담을 친다고 돼 있고 가시와 담이 2장 6절 호세아서 2장 6절이요 그 다음에 이게 수갑을 채웠다. 이 수갑 꽁꽁 묶어버렸어. 아예 꽁 묶었다. 이것은 호세아서 뒤로 넘기면 저 뒤쪽으로 한참 넘겨야 돼요. 한참 있다가 이건 11장이요. 1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무슨 줄로? 사람의 줄. 따서 사람의 줄. 하나님이 사람의 줄로 이게 수갑 채우는 거야. 사람의 줄, 따서 사람의 줄. 줄로 묶어서 하나님이 아예 기둥에다 딱 묶어놨어. 그 돌아댕겨봤자 방 안에서밖에 못 돌아다니, 집에서 또. 왜냐하면 수갑을 채워서 줄로 묶어놨기 때문에, 세고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메리가 화장실밖에 못 가. 화장실하고 부엌에서 밥 먹는 거 외에는 어디 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줄에 묶였어.
이 술을 이 줄을 끊어보려고 칼 가지고 때려도 이거 쇠조리기 끊기지도 않아. 이거는 이것이 뭐냐? 이것은 이걸 바로 사람의 줄이라서 사람의 줄. 따라서 사람의 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키워내려고 세상으로 못 가게 하려고 우리 주위에 사람을 통하여 딱 잡는 거예요. 구역장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아멘.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이는 거야. 나를 키워내려고. 예수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 사람 때문에 못 때려치우고 싶어. 그 사람에게 얻어 처먹은 게 많아서.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서 사람의 줄. 이게 참 무섭더라니까요. 사람의 줄이란 게 이게 무서워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고메리가 가시에 갇혔지, 담에 갇혔지, 점점 압박을 더하고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매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나를 콱 묶으니까 그때서야 고메리가 이제 녹아지시는 거예요. 아, 고멜도요, 고멜도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뭐냐, 이 호세아가 장녀인 자기를 아내로 선택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괜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진짜 나를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고멜도 일부러 딴짓 해보는 거예요. 아멘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거는 율법적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요. 따라서 예수의 사랑은 율법이 아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걸 알았어.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말썽을 피고 이렇게 내가 뺀지를 끊고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도망가고 이렇게 내가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은데 왜 우리 남편 호세아는 날 버리고 좋은 여자 많고 착한 여자 많고 신앙 좋은 여자 많은데 왜 나를 붙잡고 이렇게 끝까지 안 놔주는가 하고 나중에 이 고메리가 호세아의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꽉 매여서 줄로 꼭꼭 묶어놓으니까 이 모든 것이 가시를 치고 담을 놓고 나를 묶어놓은 것이 이것이 곧 사랑이란 걸 알게 돼. 우리도 사랑이란 걸 알게 돼 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때 고메리가 자기 남편 저녁에 오면 보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로 사랑하는 여보 당신. 아멘. 나는 하늘과 땅에 죄를 졌어. 당신이 나를 선택하여 올 때 나는 그때 청량리 588에 있었어. 너무 당황했고 나와 결혼한다 그럴 때 저것은 가식이야,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줄 알았어. 나는 남의 남자애를 낳았어.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남의 남자애를 나는 하나씩 낳았어. 이런 나 같은 것을, 나를 사랑하는 걸 난 믿을 수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나는 당신의 사랑에 두 손 들지 아니할 수 없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나는 당신에게 진짜 한번 지나간 모든 것은 다 간두고 정말 자기에게 내가 현모양처가 한번 되어버리라. 고메리가 깨달은 거예요. 고메리가. 아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호세아가 창피하니까, 날마다 창피하지, 가시를 다 철거했어. 내 마누라 이제 돌아왔다 이거야. 담도 다 낮췄어. 아멘. 쇠고랑의 줄도 다 풀어줬어. 우리 다 자유함을 얻자. 아멘. 예수님이 돈도 다 줘. 이제 펑펑 주고 다 줘. 예수님 우리한테.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지나간 여섯 명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다 줘. 모든 본능을 주님이 채워주셔. 예수가 채워주셔.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본능을 이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채워주셔. 예수가 다 채워주셔. 할렐루야요. 예수가 거느리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 쪽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돼. 고멜같이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이제는 그 길고 긴 방황의 높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지키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는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두 손 들고요. 돌아와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남편은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옛날 남편하고 다시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걸 우리는 접읍시다. 우리는 그동안에 본능의 남편에게 질질 끌려서 이 본능의 남편을 붙잡고 사느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전부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인간의 본능, 따사 본능. 우리는 이 본능의 남편에 붙잡히면 그건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의 본능을 자극해요. 그래서 틀어지려고 그래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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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한테 자꾸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사랑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것은 독약이요, 독약.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라 그래. 자기를 사랑하라 그래.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도 이것이 주님이 채워주셔. 예수가 채워줘. 아멘이요. 다 이것은 우리가 옛날 남편, 이 못된 남편 이것들한테 질질 끌려 살았는데 질질 끌려 산 이것을 주님은 다 없애라는 얘기요, 뺏으라는 얘기요, 간두라는 얘기 아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한테 오면 옛날 남편로부터 이걸 얻지도 못했어.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서 얻은 게 뭐요? 사랑되지도 않았다고. 이해되시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해봤지만 거기서 얻는 게 뭐요? 기쁨. 그보다 더 쾌감이 있고 더 기쁜 것이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그보다 훨씬 센 것을 밀어주시오. 우리의 본능보다 더 센 걸 밀어주시오.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본능보다 더 센 것으로 밀어주신다. 아멘. 우리의 모든 본능을 사단 원수마귀가 틀어지고 원수마귀가 지가 우리를 자극하려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계속 두들겼으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본능을 채우는 더 큰 것이 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믿고 이제 정말 우리도 고멜처럼 이제 호세아의 신임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줘야 돼. 따라서 예수님, 저를 믿으세요. 예수님한테 그래야 돼. 따라서 주여, 저를 믿으세요.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멘. 따라서 한 번만 믿어보세요. 사고 안 칠게요. 아멘. 오늘 다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러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들도 한번 예수님한테 카드도 얻고 뭐도 얻고요. 이게 바람년한테는 카드 안 줘요. 바람난년한테는 카드 안 줘. 카드 주겠어. 예수님한테 카드도 얻고. 할렐루야. 마음대로 써. 연말에 내가 결제할게. 아멘. 할렐루야. 신임을 얻어야 돼. 예수님 앞에 신뢰를 얻어야 돼. 우리에게 명예, 권세, 모든 물질 다 줘도 쟤는 옛날 남편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줘도 이제는 사고 안 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철초망이고 담이고 다 무너지고 우리를 묶어놨던 그 모든 쇠고랑도 수갑도 다 풀어주시고 우리가 완전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시쭈구리 한 게 아니고 톡톡 튀는 신부, 시쭈구리 한 게 톡톡톡톡 튀는 신부, 충만한 신부. 다섯, 충만한 신부.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집사님 왜 이렇게 집사님 요즘 충만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얼굴을 보면 아멘. 몰라, 난 그냥 좋아. 다사, 그냥 좋아. 할렐루야.
첫날 여러분 구름 낀 것처럼 말이야 찌찌부리 해가지고 표정을 집사님 이거 안 되고 톡톡 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 한번 되어보자 이게요. 할렐루야요. 자, 주님의 손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후 3시 지금 하신데 3시까지 우리 이 자리에 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 빛에는 눈먼자 광명 찾아 놀라운 손길 달 위로 해 빛으로 인도해 주여 삼창하며 주님 나도 이제 호세아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속썩인 거 용서하여 주세요.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도 계속 주님 나는 내 본능의 남편을 쫓은 적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